장이 시작되면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함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지금 상승률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오겠습니다. 자, 윤여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. 먼저 4월 4일에 진입했던 CJ CGV 현재 4%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. 4월 11일에 저희가 코스모신 소재 진입을 했습니다. 거의 신고가 같죠. 네. 그러면서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33%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4월 18일에 HSD 엔진 들어갔고요. 10,450원에 저희가 편입이 됐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.18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사실 승률이 굉장히 승률이 좋습니다. 팀장님, 먼저 저희 HSD 엔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제 제가 이제 HSD 엔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에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 시작했다라는 네.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약간 좀 악재가 나오긴 했어요. 이제 카타르 쪽 네. 관련돼서 LNG 선의 어떤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협상이, 많이 떨어질 네.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조선 3사가 그렇게 수주를 받게 된다고 하면 결국 카타르도 제가 볼 때는 배를 정확히 발주를 하지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미리 앞서 나온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진행상황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저는 HDS 엔진이 사실은 이렇게 좀 눌릴 때마다 오히려 매수가에 좀 더 가까워진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였던 가능성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밴드 내에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략하게 HSD까지도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 코스모신 소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지금 뭐 신고가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이후에 네.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? 사실 제 목표가를 좀 훨씬 넘어갔죠. 네. 저는 이제 48,5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6만 원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.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일부를 좀 가지고 계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은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, 그러니까 지금도 신고가 영역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양극재 3사가 모두 최근에 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코스모신 소재가 약간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2차전지 지금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신고가 나는 어떤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좀 코스모신 소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뭐 수익 극대화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코스모신 소재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좀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 지금 그다음에 주가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목표가 뭐 한 6만 원 넘어서 6만 5천 원까지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바로 또 이제 어떤 섹터 진입을 할지 오늘의 섹터를 공개해 주시죠. 오늘은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. 그래도 좀 안전한 섹터, 네. 반도체 섹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반도체 섹터가 이번 주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죠. 맞아요. 네, 일단은 이 기사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평택 P3가 이제 지금 5월 달부터 좀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. 뭐 낸드 플래시 제조 장비를 주변 반입을 하고 뭐 셋업이라고 하죠. 설치를 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P3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준공을 좀 중순에 좀 착공을 시작했으니까 2020년 벌써 이제 2년 정도 됐죠. 그래서 올 하반기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뭐 단일 기준 세계 최대 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낸드라든지 지금 D램이라든지 파운드리까지 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.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5월 달부터 먼저 지금 낸드 플래시가 먼저 장비가 입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P3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P2보다 1.7배가 큰 어떻게 보면 규모를 갖고 있고 지금 건축 면적으로만 70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뭐 낸드 플래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D램까지 장비가 순차적으로 입고가 된다고 하면 뭐 지금 이번 주부터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? 네. 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순차적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뭐냐면 이제
반도체를 국가적인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인수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좀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국가의 경쟁력으로 지금 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자체적으로 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좀 만들 정도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같은 이제 국가의 어떤 신기술, 그다음에 R&D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서 이러한 부분을 좀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반도체, 뭐 2차 전지, 뭐 차세대 원전, 바이오, 우주항공 같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제가 볼 때는 신기술을 좀 더 정부에서 서포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여기에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산학협회 같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정부 자체 내에서도 좀 서포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도적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섹터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반도체 섹터 진입을 할 겁니다. 제가 궁금해서 실적 종목을 먼저 보긴 했는데 이 종목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진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나 봐요. 어떤 종목이죠?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제 월덱스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반도체 공정용 이제 소모품 실리콘이나 쿼츠, 파츠 뭐 이런 쪽을 좀 생산하는 이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뭐 사실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들이 한 10개 중에 9개는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550억 정도,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2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전년 지금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 27%,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% 정도 지금 상승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작년 9월부터 지금 캐파를 좀 늘리는 이제 상황인데요. 기존에 1,5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2,000억까지 지금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좀 고객의 어떻게 보면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증설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작년에 이미 좀 증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고 제가 이제 1,500에서 2,000억까지로 지금 캐파를 늘리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올 한 9월 정도 되면은 2,000억에서 3,000억 정도로 다시 또 이제 그 50% 정도 네.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봤을 때보다 100% 정도 이제 캐파가 증설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나 그 얘기인즉슨 그만큼 이제 어떤 고객사들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도 많이 하고 실적도 좋지만 여전히 쌉니다. 포드 PER 밸류를 대비했을 때 여전히 싸다는 거를 네.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, 가격 조정을 좀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포지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국내도 상당히 좋고 해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신규 공장이 좀 증설이 되고 또 가동이 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뭘 7월 정도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도 좋지만 하반기에 좀 매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미리 좀 담아두신 거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. 시초가에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, 손절가는 2만 3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월덱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 뭐 증설로도 증명이 되듯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안아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여전히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네요. 목표가 3만 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